안녕하세요. 아름드리 치과 이현정 원장입니다. 보철물이 빠진 경우에 다시 재접착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재접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단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, 첫 번째로는 빠진 보철물이 찌그러진다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고 멀쩡해야 하고요. 또두 번째는 빠진 부위의 그 치아가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보통 보철물이 빠진 경우는 이제 그냥 빠지지는 않고요. 안쪽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빠진 치아를 거울로 한번 들여다보시고, 충치 같은 게 없고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빠진 보철물 자체가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깨진 부분이 없다면 충분히 다시 붙여서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빠진 보철물을 가져가실 때는 휴지 같은 거에 잘 싸서 변형되지 않도록 하시고, 또 휴지에 싼 경우에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비닐봉, 지퍼백 같은 비닐봉도에 담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가지고 치과에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.